형수님한테 전화 받았어. 당연히 받으셨겠지. 올라가서 얘기해. 뭐 하는 거야? 지금 사람 놀려? 분명히 말하지만 회사는 현서 줄 거야. 그래놓고 미안해서 목걸이 사주고 여행 가자고 한 거야? 민서 요즘 머리털이 빠져도 공부하고 있는 거 알긴 알아? 관심도 없으니까 아실 리가 없지. 그날 마당에서 무슨 얘기했어 둘이? 한 사람은 여자 하나 때문에 형까지 죽게 내버려뒀고, 한 사람은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남편 죽게 둔 장본을 용서하고, 그렇게 서로서로 새삼 사랑을 확인했나? 그래서 민서랑 나더러 그 사랑의 희생양이 되라고? 사랑은 당신들 둘이 하고 왜 희생은 민서랑 내가 해야 돼? 그래 좋아. 남편 잘못 만나고 애비 잘못 만나서 운 없으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. 근데 왜 사람 꼴 우습게 만들어? 아무것도 모르고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민서 보면서 나은수가 뭐라고 생각했겠어? 목걸이 하나 받고 희덕거리는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!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사는 현서 줄 거야. 그래! 현서 줘! 주고 싶으면 줘! 여보, 당신한테 내가 있잖아. 뒷껍데기 필요 없어. 저도 안 가져.